안녕하십니까, 팽매시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포드의 플래그십 모델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익스페디션입니다. 끝판왕이라고 봐야죠.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여기 계십니다. 포드 일산전시장 선인자동차의 정윤선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선인자동차 일산전시장의 정윤선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겠다면요, 네, 저 구독자 200명이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인사 영상은 나중에 올릴 거고요. 지금은 시승기니까 우선 주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격이 걸려 있어서 브레이크 다시 한번 밟고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와, 근데 일단은 처음부터 타자마자 높죠.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커도 주행할 때는 네, 크다는 느꼈고, 저희가 앞에 전면에 보시면 필러 자체가 안쪽으로 네, 들어있어요. 안쪽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야가 가리진 않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익스플로러처럼 다이얼이에요. 예. 후방 카메라 화질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기 싫고 그러진 않거든요. 작게 나오지만 이게. 네, 작게 나오는데 익스플로러는 조금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시승차 등급이 밖에 플래티넘이라고 적혀 있던데. 지금 현재 플래티넘 네, 등급만 들어와요. 아, 등급만 들어와요? 그리고 7인승, 8인승. 7인승, 8인승. 네,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현재 모델은 7인승이잖아요. 네, 이게 7인승이고 2, 2, 3 배열로 되어 있고요. 이제 8인승은 2, 3, 3 배열로 되어 있고요. 2, 3, 3. 네, 이 차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거의 타시면 3열이 좁다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좁다고 하죠. 네, 좁다고. 예를 들면 카니발 같은 경우도 3열을 떼고 시트 조정을 해야 좀 넉넉한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이 뭐 3열이 좁다는 얘기를 해보신 분이 없고. 사실 요즘은 뭐 가족 되게 자녀가 둘 아니면 하나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타기에도 편하다. 네, 제가 딱 보기에도 네, 이게 어른분들이 타기에도 진짜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편하게 탈 수 있고. 편하게 탈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입차들이 2열 리클라이닝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는 3열까지 다 되기 때문에 편하다. 다들 그 얘기는 하지만 크다. 크다. 일단은 제가 봐도 타기 전부터도 딱 커 보이긴 했어요. 그죠, 예.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 저희도 처음에 익스페디션하고 내비게이터가 저희 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 아, 이거 너무 커서 반응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너무 크니까. 그죠. 3월 말 중순 이후에 입항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들어온 건 무조건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그 나가고 정도예요? 대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시승차도 얼마 없겠네요,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가 격주로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예. 와, 인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 외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큰 차를 많이 보시면 저희 나라에 들어온 거에는 에스컬레이드가. 그렇죠. 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우선이었죠. 예, 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봤지만 배기량이 6,200cc고. 잠시만요. 네, 일단 나름 유턴할 때도 괜찮게 도네요. 타각이 예, 에비에이터처럼 나쁘지 예, 않고. 예,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죠, 그죠. 혹시 타각이 아, 너무 길지 않을까. 그죠. 저희 차 같은 경우 회전방향이 다 짧게 돼 있고. 아, 다행이다. 유턴이나 그런 거 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 큰 차라도 거부감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우, 다행이에요. 방금 유턴할 때 조마조마할 거거든요. 예, 그죠, 예. 왠지 한번 후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차로 3차선에서는 후진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정도. 예. 회전 반경도 짧다. 좋네요. 예. 제가 이렇게 큰 SUV를 타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도 그때는 쇼바디였었잖아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는. 그죠. 그리고 X7은 물론 이거보다 더 작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타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처음이겠네요. 저희가 크기로 했을 때 거의들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롱바디를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롱바디는 이것도 롱바디가 있어요. 맥스라고. 맥스요? 예. 당연히 우리나라엔 안 들어왔죠. 네. 뭐 직스입으로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익스페디션 맥스라는 게 거의 길이 5,600이 넘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롱바디도 5,600이 넘고. 아, 내비게이터 롱바디는 예, 저기 뒤에 있는 그 전시장 있어요. 그
중고라고 해야 되나, 리스하는 곳, 저기서 전시 절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죠. 예. 엄청나게. 예, 맞아요. 와우. 롤스로이스 팬텀 능가할 정도로. 어우. 예, 그래서 롱바디는 아직까지는 수입, 정식 수입은 아니고 직수입만 들어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예. 굳이 롱바디까지 필요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긴 해요. 그쵸? 솔직하게 지금 2차보다 네. 30cm가 더 긴데 굳이 라는 말이 맞아요. 이 정도도 충분하죠. 이 정도도 솔직히 네. 충분하거든요. 충분하고 진짜 더 넓게 하면은 진짜 편하게 자지만 주차가 힘들겠죠. 근데 사실 주차 문제 뭐 많이 말하겠지만 그래도 제 BMW 딜러분이 이런 말 항상 해주셨어요. 이번 시승기도 올렸는데 네.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사야 그게 진정한 차라고. 그건 맞죠. 예. 뭐 큰 차 사도 저는 말리지 않아요. 이런 차를 사도 자기가 만족하면 되니까요. 요즘에도 바뀐 게 뭐 요즘에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이 25평, 33평을 많이 찾았대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찾았죠. 근데 지금은 큰 평수를 찾는데. 네, 이제 아파트 그래서 요즘 좋게 짓고 네, 그러니까. 큰 평수를 많이 찾다니까 큰 평수 많이 올랐는 만큼 차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편하게 지내자라는 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예. 차박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캠핑도 예. 하고 예, 그런 걸 많이 하니까. 우선 미러를 보면 이게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도 많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말씀하겠지만 오른쪽은 광각이고 예. 이쪽은 평각. 예. 근데 큰 차이가 없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익스플로러 타보면서 느꼈는데 예.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는 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커서 예. 역시 아무래도 대형 SUV니까 엄청 크게 보여야겠죠. 예. 아마 이제 오늘 주행하시다 보면 버스를 보시면 아 지금 여기 포터 봐도 예. 이런 이 정도 높은 것을 예. 높이가 눈높이가 비슷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우선 저속에서 출발을 해보면 이렇게 으르릉이 아무래도 크잖아요 이게. 예. 그 크고 엔진 또 거기에 다운사이징을 계속 해야 되니까 예, 그 소리가 들리긴 하네요. 이렇게 3500cc인데 400마력이 나옵니다. 3500cc 400마력이 나온다고요? 예. 저희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아, 예. 아우디한테 그런 옆에 있잖아. 네 아우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스컬레이더가 6200cc인데 400마력 조금 그렇죠. 넘거든요. 오, 그만큼 줄여놓고 마력성 비슷하니까 그게 이제 장단점이 된 게 자유롭게 원래 cc 크신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예.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요즘에는 또 튜닝을 해서 소음이나 뭐 그런 것도 크게 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호불호가 약간 있습니다. 그 엔진. 연비성에선 좋겠죠. 예, 아무래도 터보니까. 그죠, 낮죠. 이게 지금 달리면서 이게 근데 듣기 싫고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예. 다행히도 민감하신 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차에 예.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거. 현재 말리부도 이제 곧 있으면 10년 돼가는데 뭐 9년 넘게도 소음 없이 잘 타고 있으니까 그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도. 저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 4륜에 오토로 돼 있는 거고 2륜에 후륜으로 바꿔볼게요. 아 후륜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걸요? 네, 2륜 후륜으로 이제 운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 아까랑은 좀 약간 다른 느낌은 났어요. 아 예 지금 엔진 소리가 아무래도 이제 4륜 같은 경우는 네 바퀴 다 분배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소리가 있는데 확실히 네 달라요. 예. 갑자기 좀 순해졌다. 예. 그리고 저속으로 다니실 때는 또 4륜 저속 기어가 따로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네 L을 누르시면 되고. 대신 4로 할 경우는 5km 감속으로 나오네요. 예. 이게 아무래도 배분을 해야 되니까. 배분을 해서 그러니까 저속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눈이나 많이 와서 미끄럽다는 그렇죠. 네. 느낌이 있을 때. 그때만 이제 예, 그때 쓰시는 거니까 거의 우리나라에 맞진 않고 이 두 개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아 저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되는 건가요? 다시? 예, 다시 이거로 누르시면 되고 이걸 했을 때는 N에 놔둬서 아 N에다 놔둬서 예. 아 이건 좀 단점이 되겠네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 N에다 넣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저속이 맞진 않는 게 거의 진짜 폭설이 많이 내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는 없죠. 미국처럼 쌓여가지고 차가 못 다닐 길에는 괜찮긴 한데 저희 나라는 눈이 많이 와야 진짜 초처럼 가끔 그렇죠. 한 번이잖아요. 아, 옆에 사람이 익스페디션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거 보네요 지금. 예, 그 정도로 익스페디션이 아직 저도 공도에서 한 번 본 적 없어요 이거는. 예. 내비게이터도 사실 직수입으로 들어왔다 해도 흔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시선 많이 받긴 할까요? 크지 않아요 선적으로. 트래버스보다도 긴데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S7보다도 한 10cm? 이상이
GLS보다 더 커요. 네, 그거보다도 예. 크다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SUV 중 내비게이터랑 익스페디션 같이 엄청 크잖아요. 예, 지금으로서. 물론 가장 큰 게 사실상 컬리넌이죠.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더 맞죠, 예. 길긴 하는데 컬리넌이야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제가 이건 말을 못하겠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 그 제 모욕될까봐 이 정도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도 이 정도 크기면은 이제 단점 뭐 여성분들이 불편하다. 아 그렇죠. 여성분들이 특히 운행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 출고기 한 분이 사모님이 되게 걱정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도 소형차 운전하는 거 굉장히 네. 좋아하시거든요. 네. 큰 차보다는. 그죠, 그죠. 그리고 주차할 때 아무데나 들어갔으면 좋겠고 편한데 지금은 사모님이 타고 다니시면서 편하대요. 그 정도. 일단 타봐도 예. 이게 진짜 운전해보면 딱 편안하게 느껴지긴 해요. 일단 크니까 그죠. 이게 시야가 넓잖아요. 예. 그만큼 높으니까 예. 또. 그죠, 그죠. 그리고 뭐 저희 차가 높아도 전동식 사이드 발판이 나오기 때문에 타기도. 네. 또 하나 끼어들기 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네. 많이 피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수입차잖아요. 일단 네, 사실상 크면은 내가 손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그거죠. 인식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피해주니까 좀 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운행은 진짜 해보면 알지만 편하시고 밑에 하부 쪽은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F150이 엄청 판매 1위거든요 수입차. 픽업이니까. 예, 픽업. 픽업이 엄청 판매가 좋아요. 예, 그렇죠. 그 플랫폼의 바디로 만든 게 익스페디션하고 내비게이터거든요. 익스페디션하고 내비게이터. 예. 오. 그래서 사람들이 파체나 그런 거는 강성이나 그런 게 잘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차 유일하게 포드에서 뭐 그때도 에비에이터 시승을 해보셨지만. 예예. 예. 링컨은 CCD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들어가 있죠. 1000분의 1초마다 노면을 읽어서 정속 주행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주는 주행인데. 예. 유일하게 포드에서 익스페디션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익스플로러는 안 들어가 있고. 예, 익스페디션만 익스페디션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데. 오. 그러니까 승차감이 오히려 좀 더 편하고 안락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대형이다 보니까 그죠. 좀 중요하잖아요. 편의성 맞춰야 되고 예. 그렇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았겠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혜택을 받은 거. 그래서 저희 나중에 뭐 전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실내에는 F150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예. 나중에 그거 보니 레인저가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것도 현재 지금 시승차가 어떻게 돼 있나요? 레인저도 많이 랩터가 대기자가 많아서 랩터로는 그... 시승차를 많이 못 뽑아서 없고 아이고. 와일드 트랙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대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예. 해봐야겠네요. 예. 우리나라에 미니밴 그런 것도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픽업 쪽도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럼요. 지금 제 고객 한 분도 픽업을 할까 SUV 할까 되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뭐 캠핑도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캠핑 업체에서 많이 튜닝이란 게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일할 때 쓸 수 있는 용도로 보시면은 픽업이 왔다 픽업을 뽑으셨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솔직히 SUV에 비하면 승차감 2열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활용성이 좋다. 네, 그래서 예. 예전에 블로그 시절 때 예. 그 아는 분께서 포드 F150을 타고 다니셨거든요. 보면은 예. 캠핑카 뒤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게 네. 그 엄청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모래사장에서도 그 다니고 그죠. 저희 고객 한 분이 저희 회사에서 F150을 우리 회사에서만 수입을 해요. 직수입 아닌 것도. 그래서 이제 그거 한 분이 넣으셨는데 랩터가 7월하고 8월에만 생산이 된대요. 아이고 그 정도로. 예. 지금 뭐 리미트나 다른 거는 생산이 되지만 랩터만 유일하게 딱 그 두 달만 생산이 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시니까 거의 1년을 기다리시는 거죠. 예, 엄청 오래 기다려야죠. 예. 근데 그분도 얘기하는 게 F150을 미국에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너무.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F250을 사고 싶었지만 그거는 진짜 주차를 못하고 그렇겠죠. 우리나라에도 직수입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F150을 랩터를 보셨는데 그분도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몇 달째?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러가 예. 더 크니까 예, 이게 더 보기가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익스플로러보다도 예. 더 편하네요 보기가. 그죠. 자 어디 모두도 한번 바꿔봐야죠. 예. 한번 예. 일단 지금은 또 다시 4륜 오토로 돼 있네요. 예.
때는 다시 아무래도 좀 안정감 그러니까 네. 분배를 해야 되고. 엔진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네요, 다행히도. 네. 아무래도 에비에이터는 완전히 터보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남자 하면서. 근데 이건 좀 약간 순하다. 이걸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프락스 밟으면. 특히 이제 뒤에가 많이 들리네요. 앞에보다는 뒤에가 좀 쓰 그런 느낌이. 근데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좀 무겁게는 느껴지는데, 물론 가속감이 붙으면 어떨지 이따 시험해 볼 것이지만, 지금 첫 스타트 가속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과연 후대가 어떨지 다운사이징의 위력을 느껴봐야죠. 이 정도면은 내비게이터가 은근히 기대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터는 같은 CC지만 50마력이 더 높아서 450마력이라 좀 더 정숙하고 좀 더 품위가 있다 그래야 되나?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예, 아무래도 그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차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네. 뭔가 차선을 하나 다 거의 먹을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겠는데 우선 적응을 해봐야죠.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금방 적응될 것 같아요. SUV 많이 타신 분들이라면은. 그렇죠. 그 어떤 분은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차선을 밟고 가고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섰을 때 전방감을 켜갖고 차선을 보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미러를 이렇게 보게 돼요. 미러 이렇게 차선 먹은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렇게 안 먹었네요.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구나. 그럼 됐어. 네, 가운데 있어요. 다행이다. 이 생각 지금 할 정도로. 자, 한번 구간 단속 들어섰으니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켜봐야죠. 여기서 확실히 지금 옆에 마이티 지나가는 것도. 마이티가 물론 좀 더 높지만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이 정도로. 와, 갑자기 낮은 차에서 높은 차를 타니까 제 집이 이제 트랙스 한 대 있거든요. 트랙스도 물론 낮잖아요, 사실상. 소형이니까. 이렇게 갑자기 높은 걸 타면은 이게 진짜 체감하는 게 다르시죠. 네. 물론 회사 출퇴근할 때는 포터를 타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더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색달라요. 그죠. 이것도 온을 켜줘야 되는구나. 네, 켜야 됩니다. 세트가 됐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활성화 됐다. 그래도 방금 앞차 끼어들 때 이게 딱 잘 잡아주네요. 예. 다행히도 저 브레이크 밟을 뻔했거든요. 이제 다 켜진 거고 켜지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마크가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차가 있으니까 제가 손을 잠깐 뗄 수 없는데 일단은 좀 보내고 나서 한번 손을 살짝만 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크니까 좀 불안해요. 네. 이게 지금 손을 못 대겠는데 지금 차선 유지는 켜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대로.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에비에이터랑 좀 다르게 느낌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에비에이터랑 얘는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데요? 반자율주행이 빠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19년 이후, 그러니까 18년도랑 19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들, 그러니까 풀체인지가 되던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 모델들에 들어간 거는 반자율이 들어가 있고, 그 전에 거는 반자율이 아니라 어댑티브 크루즈의 차선이 잡아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임 센터링이 있고 없고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밟아도 안쪽으로 넣어주긴 하지만, 에비에이터처럼 안쪽 와서 주행을 하지 커브까지 도는 거는 예, 그런 것 같아요. 빠져 있죠. 살짝은 잡아주긴 했었거든요. 예, 살짝만 잡아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직선 구간이 있으니까 한번 쫙 밟아보면서 첫 스타트 땐 그랬지만 한번 후에 이제 중간 정도 붙었을 때 그때가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일 때 이륜으로도 다시 둘 수가 있나요? 그거는 저도 제가 이 스페디션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예. 솔직히 다 그럴 거예요. 저도 편집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 볼 겨를이 없어요. 예. 무겁긴 한데 이제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은 이제 다시 가벼워져요, 느낌이.
아니 무슨 이렇게 큰 SUV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될 줄은 생각지도 그죠? 원래 처음에는 아 이게 무거운 SUV니까 근데 에이 이렇게 잘 나가진 않겠지. 막상 가속이 붙잖아요. 진짜 잘 나가게 되고 지금 이런 진동 미세한 것도 다 하나하나 없을 정도 괜찮네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달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역시 괜찮네요. 근데 뭐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지. F150 바디 서스를 쓰기 때문에 차가 높잖아요. 그렇죠, 높죠. 높으니까 그 공간 자체에서 에어 서스 같은 역할을 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디 자체에서 잡아주는 게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플로랑도 확실히 다릅니다. 잡아주는 자체가 네, 지금 느낌이 다르고 네. 일단 시트도 좋잖아요. 네. 당연히 미국 시트 하면은 장거리를 많이 뛰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좋으니까 시트가 하나하나 다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가지고 캠핑 간다면야 내 집처럼 생활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고기도 구워 먹고 이걸 공도에서 한번 진짜 보고 싶었는데 진짜 볼 기회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총 들어온 양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많이는 못 보셨을 거고 견인 모드도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정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제 견인은 아무래도 그 캠핑카 그거 했을 때가 트레일러. 좋겠죠. 트레일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좌우 조절이 되고 브레이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트레일러를 견인장치를 장치를 했을 때 네네. 구조 변경을 하지만 언덕길에 내려올 때 브레이크가 잡혀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에 달려나온 거에서 브레이크가 잡혀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나 내비게이터 두 개는 네. 이것까지 잡혀서 들어와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캠핑카나 쉽게 얘기하면 뭐 요트 끌려 큰 배 끌려 트레일러 같은 거. 네 그렇죠. 요트도 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보셨던 분이 다 사신 거죠. 그러고 보니 미국에서는 요트나 캠핑카 싣고 다니는 일들 보면 많더라고요. 네 그럼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트레일러 같은 경우나 견인장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금액대가 한 뭐 150에 200 정도 사이가 나오면 이것처럼 잡혀있고 다 브레이크나 조절까지 되는 게 한 3, 400개 된대요. 야 금액적인 게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편의성에 진짜 많이 예, 중점화된 거를 예, 그게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뭐 어떤 수입차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처음에 들어온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우선 에코모드를 두니까 이게 무겁긴 무겁긴 느껴지네요. 네, 그죠. 진짜 무겁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맞춰놨죠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대형 SUV잖아요 사실상. 가족들이랑 여유롭게 가는 건데 이거 두면은 괜찮네요 이 정도도.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속으로는 한 100km 유지해서 갈 거다 라는 분은 괜찮죠. 근데 사실상 이번에 친구가 알려줬는데 고속도로에서 에코모드로 두면 오히려 연비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컴포트나 좀 스포츠 그게 그런 좋다 것도 약간 있죠. 근데 편안하게 안락하게 가신 분들만 그래서 저희는 고속도로는 스포츠 모드로 가시는 분들이 낫다는 얘기는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일반입니다. 그렇죠. 컴포트가 좋겠죠. 오른쪽에 암행순찰차가 지나가는데 암행순찰차도 처음 보네요. 이렇게 생겼구나. 산타페. 예. 저기 암행순찰차. 일단 이거 영상 올리면서 많은 분들께도 알려줘야겠네요. 암행순찰차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아, 저 요즘은 산타페 저런 걸로도 하는구나. 전 제네시스 G17 그걸로만 봤었는데. 아, 그럼 예전에 원래 무쓰였다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어. 에코야 당연히 말할 게 없지만 이렇게 진동이라든지 다 똑같지만 여유롭게 가니까 그거에 대해선 큰 불편함도 없고. 우리나라의 지형에는 에코모드는 맞지 않다. 왜냐면은 시내에 들어가면 가다스타가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다스타 네, 반복할 건데 반복에서는 되게 안 좋게 어차피 보면은 아까도 뭐 고속도로에서 봤다는 게 그냥 길게 가는 도로 미국엔 이미 다 예, 그러니까요. 다 걔네는 길게 가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맞고 저희 나라는 가다스타가 반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야, 오프로드 모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거 근데 이런 큰 차 가지고 오프로드를 누가 하겠어? 익스플로러를 한다면 모를까? 근데 트레일러 끄시는 분들이 평탄화된 길로 가진 않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나만의 공간에다 혼자 세워놓고 하실 분들이라 솔직히
성질 좀 급하신 분들이 알코보다는 지금 일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컴포트 맞습니다. 가속감이 무난해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밟아도 나가니까. 여러분 지금 운전하면서 느낀 건데 이 스티어링이 익스플로러에 비해서도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핸들 조금 큽니다. 예,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F150의 플랫폼을 쓰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거의 다 나왔다 생각하시면 자꾸 F150 말씀하시는데 F150도 랩터 들어오면 시승 진짜 꼭 해봐야겠어요. 예. 그래야 아무래도 많이 도움될 것 같고 보는 입장에서도 그거는 뭐라고 하지? 오더 주문이라? 오더 주문, 인디 오더식이네요? 예, 인디 오더라서 거의 시승처럼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도요타 86만 해도 인디오더식이라 네, 하거든요. 저희 진짜. 회사에서만 하긴 하지만 인디오라서 그게 들어오면 제일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네. 그렇겠죠. 레인저가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있어서 더 큰 차를 원하시면 또 이제 그때는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게 콜로라도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콜로라도 역시 쉐보레에서도 네. 많이 보시던데 우리 아파트에도 심지어 콜로라도 출고하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 F150 역시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많이 팔리고 쌍용에서도 렉스턴 칸을 내놓았으니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이 차가 들어온 게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타오라는 브랜드 있어요. 최고의 타오, 그렇죠. 그 버번 뭐 이렇게 타오가 있는데 그거랑 견주는 게 이제 익스페디션이거든요. 네, 맞죠. 일반 브랜드 같이. 예, 근데 쉐보레에서도 올해 말에 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들어오긴 했죠. 예, 이게 먼저 일찍 들어왔네요. 예, 일찍 그래도. 들어와서 누가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현재에서는 뭐 솔직히 어떤 차든지 나와봐야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나와봐야죠. 예, 우선은 옵션 같은 것도 뭐 쉽게 얘기하면은 쉐보레에서는 직수입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수입 갖고 온 거죠. 예. 걔네들은 이제 거의가 그래요. 그죠. 미국은 락폴딩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예. 차를 편안하게 타고 다녀야 돼서 좀 간편한 걸 예. 좋아한다고. 그래서 콜로라도 보면 락폴딩이 안 됩니다. 아직 콜로라도를 시승해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레인저도 락폴딩이 원래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레인저를 락폴딩을 해갖고 들어왔어요. 좀 더 이제 수출형 모델 그렇게 예. 그렇죠.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들어가야겠지만 현재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량 가격이 미국보다도 싸게 들어왔어요. 아, 싸게 들어온 거예요. 현재. 지금 이 가격이 얼마 정도예요? 이 플래티넘. 이게 8,240만 원인데. 8,240만 원. 예, 지금 뭐 개수세 포함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파는 거보다는 한 150 정도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150 정도가 네, 저렴하다. 옵션을 다 넣었을 때. 일단은 원래 미국은 깡통차를 선호하기 그렇죠. 때문에 선호 많이 하죠. 예, 옵션 없는 것만 보고 이제 하시는데 옵션 넣고 하시면은 거의 가격 차이는 안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예. 8천만 원이라.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수입차에 먼저 들어온 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익스플로러가 얼마죠? 플래티넘 거 기준으로. 익스플로러 리미트드가 6,020. 그리고 플래티넘이 6,760. 뭐 거의 지금 2,000 차이 난다고 예, 보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랑 했더니 뭐 2,400, 1,700이 차이 나지만 이제 크기랑 뭐 이제 내가 트레일러를 끄실 분들 그런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예, 거고 트레일러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실 분들은 익스플로러가 맞는 거예요. 사실상 포드의 주력이 익스플로러긴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애초에 이거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가 완전 캠핑 가거나 예. 그런 용도면은 익스페디션 보는 게 맞고 그냥 일상에서도 이제 캠핑은 그렇게 잘 안 가지만 그죠. 이렇게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타겠다 그렇게 자주 타겠다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맞긴 한데 아 일단 제가 사는 차는 아니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에게 뭐 권유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쪽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면 되니까 그거예요 그냥 저는. 그죠. 자기에 맞게끔 사는 게 차는 제일 맞습니다. 뭐 남들 사니까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내가 필요한 거 주행이 많다 어떤 거다에 따라서 맞춰 사시는 게 후회 안 하고 오래 탈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제동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밀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편안하게 안정성 스무스하게 잘 잡아주는 그게 있어요. 무거워서 오히려 밀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동 성능 잘 잡아주네요 은근히. 우선 소재를 보자면 익스플로러에서 그렇게 많이 보던 소재니까 익스플로러에 좀 진화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좀 나파가죽 이런 것도 있고 스피커는 똑같이 뱅앤올룹슨이 들어가네요. 뭐 이런 것도 다 올드. 근데 에어컨이 디자인이 그 다소 커졌어요. 엄청나게 이 정도로 커졌고. 근데 센터페시아는 당연히 매립식으로 돼 있으면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작게 보이긴 해요. 이게 이 모양이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브이로그처럼 레인저도 약간 이런 모양이긴 하네요. 좀 옛날 방식이네요. 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센터 가는 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가 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뭔가가 전자식이 많으면 자가 수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겠죠. 예, 그래서 저희 차는 이베이에서 부품이 가능합니다. 이베이? 유일하게 포드차가 이베이에서? 이베이에서 부품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자가 수리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자기가 교체할 수 있는 걸 원하다 보니 단조롭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상 주행하면서 센터페시아 볼 일은 많이 없으니까. 예. 저도 물론 시승하면서도 그렇고 아파에 주시를 해야 되니까. 예. 뭐 작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당연히 일반유 세팅되어 있겠죠? 네, 예. 저희 모든 차는 고급유가 아니라 일반유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굳이 고급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3500cc라고 하셨잖아요. 네. 3500cc에 이게 또 일단 터보잖아요. 당연히 터보. 그래도 고급유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쵸. 아, 엄청 크잖아요. 지금 엔진 소리가 뭔가 르르르르르 하면서 가니까 고급유를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거의 단점이 또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옆에 차선 이렇게 오른쪽 비켜줘야 될 때 이런 거엔 좀 차선 일단 차선도 그렇지만 기회를 먹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 있겠지만 저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차가 토크가 66토크예요. 66토크 가솔린이 60토크를 넘기가 힘들어요. 거의 40대거든요. 제가 어제 태화이님 그 유튜버에 X6 디젤 리뷰를 봤거든요. 네. 그것도 60 토크라는데 가솔린에 60 토크면 그죠. 와. 그래서 66 토크니까 그 마력이랑 토크를 다 활용하실 거면은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가 맞긴 한데 좀 더 내구성 좋은 고급유도 좋죠. 예. 네. 근데 굳이 저희는 권하지는 않는 이유가 다른 차 같은 경우는 고급유가 세팅돼 있다 일반유로면 엔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일반유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시니까 부담 없이 뭐 아시겠지만 포드는 부담 없이 운행을 하고 부담 없이 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CCD 1000분의 1 읽어준다는 게 이럴 때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올 때도 금방 얼른 이 충격을 완화해줘요. 얼른 이게 여기서 이때 효과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희는 링컨이 재구매율이 제일 높아요. 야 진짜 이 정도도 이제 독삼사에 질리신 분들도 예. 이런 거 보는 경우 많겠죠. 그냥 편안하게 무난하게 타고 예, 맞습니다. 실용성이 있잖아요. 실속 있게 예. 타면 되니까 시트가 무엇보다 좀 오래 운전했는데도 편안해요. 이게 이따 디자인도 볼 거지만 확실히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지금 디자인이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이 시트 디자인도 딱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자 일단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우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 좀 그런 강화형. 여기 이제 무선 충전기가 여기에 돼 있네요. 여기는 여기 특히 대부분 여기서 봤었는데 수납 공간 활용성도 좋은 것 같고 여기 밑에가 뚫려 있진 않네요. 이게 아쉽게도 옆에 공간 네 공간만 있게 있고 확실히 후진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정숙성이 좀 있죠. 예. 무엇보다 답답하신 분들은 사실상 4륜을 안 둘 것 같으니까 네 바퀴 다 배분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거의가 다 전자식 4륜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상시 이렇게 바꾸는 4륜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도 중요한 거는 네, 후륜식 4륜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후륜식 4륜이란 거랑 전륜식 4륜은 달라요. 그렇죠. 그게 많이 다르죠. 예. 저희가 미션이 10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단이에요? 예. 고객님들 보실 때 10단 미션 저희 건 다 후륜 기반의 4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두고 지금 4륜 오토로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코너에서 어떤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큰데도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려 해요. 이게 지금 그렇죠. 타각 때문에 이렇게 좋고 이게 옆으로 밀려난다 이러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안쪽으로 말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토크 배터링이 안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제가 그동안 대형 SUV에 대한 상상을 다 깨버리죠. 착각하게 만들었네요.
지금 한 고속 주행부터가 풍절음이 어느 정도는 들리기 시작한데, 그러니까 지금 한 110에서부터는 살짝 떨어지고 있어요. 좀 높을수록 아무래도 차가 크잖아요. 이건 감소해야 될 것 같아요. 풍절음은 어쩔 수 없이.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풍절음 같은 거 누가 신경 쓰긴 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풍절음이 너무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방음 처리 나름 잘 해준 것 같아요. 와, 대형 SUV도 알고 보면 지금 아직 타워가 안 들어왔지만 역시 포드가 또 한 번 해내네요.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그럼 과장님도 지금 이걸 동승 해보시면서 배우고 있는 거겠네요. 저희도 그때 초반에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멀리 나와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항상 시승 예약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제 날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네. 조절도 해보고 운행은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익스플로러 타니까 네. 확실히 달라요. 다르고 무겁다고 해서 얘가 둔한 느낌은 없습니다. 진짜 둔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약간 SUV끼리를 비교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그렇죠, 비교해야죠. 세단하고 비교하시면 솔직히 아니죠, 네. 답은 없습니다. 근데 네. 같은 SUV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는 잘 나간다, 힘이 넘친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많습니다. 와. 근데 다들 걱정은 연비 걱정을 하시겠죠. 그렇죠, 연비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와, 나름 고속주행인데도 지금 이 정도 밟았을 때도 바람이 옆에 불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렇게 바람이 많이 없는 날씨거든요. 안정감 있게 주행된다는 거야 지금 기적이죠. 사실상 그렇게 가깝죠. 아, 그러고 보니 뒷자리도 지금 이 정도면은 앉아서 가기 진짜 편안하고 자고 가도 될 정도인데요. 그렇죠. 한 분이 우스갯소리 그 이야기 들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운전석 얘기하려면 전화통화 할 수도 있겠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달려도 풍절음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진 않다고 했었잖아요. 네. 예, 지금 과장님이랑 얘기하는 것도 지금 잘 들리거든요. 이게 그죠. 사실상 지금 영상 편집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윈드실드가 껴져 있으니까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안 들리고 마이크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그렇게 들리겠지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잘 들려요. 그래서 뒷자리에서 말해도 이게 잘 들릴 정도예요. 이게 전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넓어서 우스갯소리. 네, 그렇죠. 맥스라는 모델 있었다 했었잖아요. 그거야 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맥스까지 들어온다면요. 맥스는 아마 인디오더로 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때 내비게이터 롱바디만 봐도 지금 이게 엄청 큰데 저희가 이 차랑 익스페디션이나 내비게이터가 들어오고 나서 그전엔 저희가 큰 게 익스플로러랑 에비에이터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기아미였었어요. 크다고 했는데 이 차가 익스플로러 옆에 있으면은 익스플로러가 코세어만 해요. 야, 그 정도로 엄청 작아 보이더라고요, 차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작았나? 야. 그런 느낌? 그런가? 막 그러니까 높게도 높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랬었나라는 느낌이 받게끔 한 차가 이제 익스페디션과 내비게이터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 확실히 높고 큰 차. 솔직히 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간지라고 하죠. 간지는 확실히 좋습니다. 네, 크니까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이게 뭔가 내가 상남자가 된 스타일. 네. 좀 근육질 키운 그죠, 뭐 예. 이렇게 서 있는 느낌. 네. 어깨 으쓱하고 그 정도로. 이게 밀어도 보면은 지금 이게 뒤 유리하고 얼마나 간격 차이 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길단 얘기죠. 네. 지금 옆에 지나가는 K9조차도 뭔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 작게 보일 정도. 저희가 가장 원했던 이제 2열이 2명이 앉게끔 캡틴 체어로 되어 있어서. 7인승이지만 둘둘 셋이 되니 너무 사람들이 다들 그랬거든. 2열이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익스플로러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로 계기판은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아날로그긴 한데 익스플로러가 약간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 어떻게 보면 네. 그거는 있고 일단 연식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있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풀체인지라 생각하시면 되는 게 약간 뭐 패리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리프트처럼. 네네네네 그렇죠. 그 연도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바꿉니다 잘.
아, 잘 안 바꾸죠. 사실상 오래 타고 그래서 에비에이터도 몇 년 만에 그렇게 부활했다 했었잖아요. 부활해서 바꾸고 이것도 그때 당시 19년도에는 최고에 대한 걸로 만들어놨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항상 마찬가지지만 기술이 항상 발전하기 때문에 뒤돌아서면은 그게 예전 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미국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왜냐면 경쟁이잖아요. 요즘 보면 유럽 차들도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타는 추세인데 심지어 일본 차도 이겨야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보니까 포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링컨도 그렇고 움직였어요. 네, 에비에이터 나온 거 보면은 명작이라 했었잖아요. 제가 에비에이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 고질적인 그런 거를 탈피를 한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이고. 네, 좋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차 찾는 사람들이 많고 에비에이터가 조회수가 꽤 잘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그 덕분에 정구독자도 이렇게 오르고 과장님도 홍보가 되실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면은. 자, 일단 뭐 아까 반자율주행 써보았으니까 근데 아까 좀 부족하다 했었잖아요. 뭐 나중엔 개선될 거예요. 일단 페이스리프트 되면은. 자, 일단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익스페디션. 솔직히 이렇게 큰 SUV는 정말 저도 처음 타봐요. 제가 물론 출퇴근 용도로 포터를 타고 다니는데 그 포터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지금 높이가 무엇보다 대형이라 운전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차선 다 먹는 느낌, 그렇게 생각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적응하면은 괜찮거든요. 오히려 이 승차감, 지금 이렇게 노면에서도 아까 덜컹덜컹 하는 부분, 이 CCD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충격을 완화해주고 시트도 역시 한몫해주니까 장거리 운전하실 분들도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운전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피로감이 없어요. 물론 지금 스티어링이 커가지고 이게 크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대형 SUV에 걸맞게끔 아 내가 지금 엄청 큰 SUV를 타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끔 해줘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했을 때 이게 토크발이 엄청 세요. 토크가 느껴져요. 초반 스타트 땐 당연히 무겁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가벼워져요. 느낌상 다운사이징의 면모를 잘 느낄 수 있죠. 포드의 기술력을. 미러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으니까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진짜 포드의 끝판왕답게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사실상 단점을 하나 꼬집어 보자면 주차 공간이라 이걸 제가 주차한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주차 물론 좁은 골목길은 그렇겠지만 주차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아파트나 그런 곳에서도. 자, 아무튼 여기서 시승은 마치겠고요. 이따가 외관하고 실내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네,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스페디션의 앞모습으로 와봤는데요. 이게 상당히 본네트부터 이 아래까지 보시면 진짜 높이가 높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체감하실 거냐면 제 손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좀 여기까지 이 정도 높다는 얘기죠. 뭐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LED 라이트 탑재된 것 같고요. 앞모습이야 사실상 익스플로러의 강화된 느낌? 이렇게 보면 돼요. 뭔가 익스플로러에서 많이 달라진 건 없다? 이게 모양 형상을 보면은 스포츠하지도 않고 뭐 너무 순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그 미에서 편의성 갖춘 패밀리 SUV 그런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옆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거 엄청나게 길어요. 아니 높이도 이게 너무 높은데요. 그 디자인 형상화를 보면은 뭐랄까 아무래도 에스컬레이드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형상 비슷한데요. 그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라인이 그 당연히 쿠페는 아니죠. 살짝 내려오는 형상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이어져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체감하시면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진짜 보시면은 트래버스보다도 더 길어요. 제가 봤던 에스컬레이드 그거보다도 긴?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들어가네요. 휠도 이게 엄청 커요. 당연히 휠 이미지야 보면은 날카로운 형상도 아니거든요. 평소 많이 보던 SUV나 승용차의 무난한 느낌. 근데 아무래도 큰 SUV다 보니까 캘리퍼가 진짜 큰데요? 이 정도면? 디스크는 당연히 일반 디스크가 들어가고
이게 뒤에 캘리퍼 같은 경우는 좀 뭐라지 좀 얇다고 해야 되나 이만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높이는 높네요. 푸륜임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사이즈는 양쪽 다 같아요. 자, 이렇게 큰 익스페디션 옆모습을 둘러봤겠다. 그럼 뒤로 넘어가 봐야죠. 와, 익스페디션 뒷모습은 익스플로러와 달리 완전히 미국차스러운 디자인인데요. 그래도 LED 테일램프를 보면은 익스플로러랑 좀 공유를 한 듯한 뭔가 그런 게 있지만 디자인이 정말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게 뭔지 모르게 끌려요. 그 미국스러운 감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Nope. Nope. 버튼은 맞는데 제가 뭘 조작을 못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걸 열어봅시다. 안에서 뭐 잠가뒀나 봐요. 트렁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동식이 들어가고요. 닫을 때 흔히 오른쪽 많이 봤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자,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이렇게 2열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3열로 돼 있네요. 즉 7인승 맞아요. 우선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뒀을 때 상당히 넓다는 건 볼 수 있어요. 물론 시트를 접었을 때 한해서 말이죠. 보시면 여기에도 충전 포트가 있고 완전히 캠핑하도록 세련이 돼 있죠. 이렇게 접을 수 있구나. 근데 다시 올리려면 수동으로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잘못 눌렀구나. 물론 이렇게 하면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네요. 전동식이에요 이것도. 아, 시트를 펴야지. 아, 뒷자리에 어떤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센서가 좀 그래요. 발을 좀 깊숙이 놔야 된다?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 열고 닫을 수는 있거든요.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아쉽게도 할 수는 있어요. 열고 닫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잘 되지는 않네요. 근데 닫을 땐 잘 되네요 의외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내가 못한 건가? 마찬가지로 소프트 클로징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대신에 열면은 타기 편안하게끔 발판이 내려옵니다. 일단 안에 보면 이게 지금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간 상태예요. 물론 시동 걸었을 땐 앞으로 가겠지만 그러면 공간이 더 나올 텐데요. 이 정도 남는다는 거는 그래도 넓다는 얘기예요. 큰 배터리 단자도 있고 230V에 115W도 있고 완전 캠핑용에 맞춰진 거죠. 머리 공간도 이렇게 정도 되고 꽤 높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3열 쪽에 한번 와봤는데요. 3열 쪽도 지금 시트 조절 가능해요. 2열 이쪽. 근데 3열도 이만큼은 괜찮은데요. 다만 머리 공간이 여기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좀 낮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요. 이거 이 정도거든요. 갈수록 더 그러는데 무릎은 괜찮아요. 머리가 좀 그럴 뿐이지. 자, 물론 여기 키패드가 이렇게 있어요. 타기 전에 이거는 포드 익스플로러 때부터도 이어져 오네요. 일단 높다는 게 느껴지고 전동식 시트에 시트 디자인이 그 익스플로러에서 봤던 거와는 좀 다른 형상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특히 마음에 드네요. 당연히 시트 두드려보면 네, 등받이가 특히 편하네요. 여기도 괜찮은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바로 등받이. 여기 좀 푹신푹신하게 머리도 이게 쿠션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으실 때 여기로 닫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여기로 해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 제가 정윤성 과장님 연락처도 적어 놓을게요. 그 설명란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한번 포드 링컨 구매 결정하실 때 여기 문의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팬메시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시승기로 찾아뵐게요. 그 내비게이터 오면 연락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